자, 우리 풍운하냐, 문제하냐. 우리 뭐 세계 그 역대 뭐 대통령 수상 어쨌든 하나의 그 국가 원수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행정부의 수반이구나.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사람 치고 아마 이 사람처럼 그 유명세를 탔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논란이 많았던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진 않아서 단편적으로 아,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만 알지 정말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기 아들 이름으로 뭐 땅을 샀다거나 뭐 그런 게 문제인지 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를루스코니가 결국 퇴진을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 한번 그때 완전히 박살났네요. 자, 그래서 우리 반대파가 우리 저 재떨이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재떨이 집어던졌고 얼굴이 망가진 거예요. 자, 이번이 여러분 총리를 세 번 했습니다. 총리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아, 세 번, 그러니까 임기는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총리를 어쨌든 기간이 세 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맨 처음에 94년에 정기 입문해서 두 달 만에 총리가 됩니다. 94년에 정기 입문하자마자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땐 7개월 만에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001년에 총리직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일 오래 해요. 5년 했어요. 2006년에 총선 패배해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원 내각제니까 총선 패배하면 물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2008년에 다시 총리직 복귀해서 2011년에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합치면 10년 정도 이태리를 집권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베를루스코니가. 근데 10년 있으면서 쉬운 한 번에 신임 투표를 합니다. 기록적이죠. 원래 의원 내각제라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내각 불신임권과 그 다음에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총리는 의회 해산권과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여러분? 의회에서는 내각 불신임권이 있는데 그래서 내각 불신임에 대한 신임 투표를 갖다 합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쉬운 한 번을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이 국정이 제대로 갈 리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한 게 미성년자 성매매. 뭐 놀랍죠. 일단 제목이 상큼합니다. 예, 예. 부동산 투기도 아니고 놀랍습니다. 마피아 연류. 예, 놀랍죠. 탈세 뇌물.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니다. 뭐 살인 말고는 다 해보신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주 망언록을 한단 뽑아봤습니다. 무솔리니 아시죠? 2차 세계대전 일으킨 무솔리니는 정적을 죽이지 않았다. 하, 멋지네요. 예? 다만 무인도로 추방시켰을 뿐이다. 개소리죠. 수도 없이 죽입니다. 예. 이건 마치 뭐 히틀러 보고 유태인을 죽이진 않았다. 다만 개토로 쫓아보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사실 이 무솔리니, 이것도 이태리가 정말 이 당시에도 대단히 무능하고 이 얼마나 이 어이없는 일을 당하느냐면, 뭐 그만 말하겠습니다.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제가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보시면 나오는데 그 어떤 일을 또 당하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동맹국이 누구였어요? 이태리 동맹국이 독일이잖아요. 독일하고 같이 싸웁니다. 네, 그래서 독일하고 같이 싸우다가 점령하고 막 놀다가 그러다가 그 터키 한 지방으로 내가 기억나는데 거기서 이제 점령을 했어요. 같이 점령하다가 어디가 먼저 항복합니까? 뭐 무슨 개소리인지 뭐 이태리가 먼저 1943년이면 항복을 해요. 이태리는. 그리고 나서 독일은 2년을 더 버티는 거예요. 1년을 넘게. 그래서 이태리가 먼저 항복을 해요. 오케이? 근데 항복을 할 때 독일군이 잡아 독일하고 이태리가 같이 어디를 점령을 했어요. 오케이? 점령했다 이태리가 항복을 해요. 그럼 그 순간에 골 때리는 거죠. 왜? 항복한 순간 이태리하고 독일은 이제 다시 무슨 국가 돼요? 서로. 적대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무기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독일이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태리 군대를 거기서 다 학살해버려요. 8,000명. 네, 그런 거를 당하는 그런 귀염둥이 나가요. 자, 어쨌든 그거 넘어가고요. 두 번째. 선거 기간 중 아, 제가 뭐 월드컵 나갔나요? 자, 이런 것들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 여성들이 너무나 아름다움으로 간간이 사라지는 것은 무리다.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이게. 대통령이 발언을 합니다. 예? 아니, 어? 도우미 여성은 좀 못생긴 여자를 골라야 된다. 이런 발언 수준을 넘어서 그런 발언을 하는 나라의 대통령도 있습니다. 근데 그죠? 도우미 여성은 좀 못생긴 여성을 골라야 서비스가 좋다. 이런 발언을 한 대통령이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자, 어쨌든 그래서 나서 문제가 되니까 이탈리아 여성의 미모를 칭찬한 발언이었다.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전 이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같은데 아가씨들은 나이 많은 부자와 결혼해야 된다. 여자들이 나와 결혼하려고 줄을 서 있다. 이런 놀라운 뭐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어쨌든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더 유명한 얘기 있죠? 오바마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분이? 서텐 잘하셨다고. 놀라운 발언을 했던 우리 베를루스코니입니다. 자, 어쨌든 이것만 보여드린 건데, 대표적인 망언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경제 얘기로 다 들어와 버리죠.
이제 이태리 국제금리가 나오는데, 이태리가 이제 최근에 문제된 게 바로 얼마 전이죠? 드디어 마의 한계노선이라고 그러죠? 7%가 넘어가면은, 7%가 넘어가면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원래 국채금리가 7%가 넘으면 파산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국채금리 7%는 일반적으로 BJR하고 동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배째르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복리로 10년이면 더블 나는 거예요. 원금이. 이해되겠죠? 내가 금리를 7점 몇 프로의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게 복리로 빌리지 않습니까? 그럼 딱 10년이면 더블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다랑 동의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내가 10억 빌렸잖아요. 못 빌리시겠구나. 내가 1억 빌렸잖아요. 근데 10년 뒤에 2억으로 갚아야 돼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갚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동의하죠. 오케이. 그래서 원래 7%가 마지노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국채금리가 7%가 넘었다. 그러면 BJR이다. 이렇게 가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복리로 딱 이게 저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태리 국채금리가 이제 뭐가 되느냐? 국제금융의 원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태리가 이제 이거 딱 보시면은 최근 들어갖고는 여기 엄청나게 치솟죠? 그래서 가파르게 치솟아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 이제 독일 금리인데 10 years라고 그렇죠. 10년 그차 금리입니다. 자, 요건 뭐냐? 이태리아 금리인데 이거 2년물이고요. 국채 채권이. 그다음에 이건 10년물입니다. 그죠? 당연히 장기 금리가 이자가 어때야 돼요? 더 비싸야겠죠? 네. 단기가 오래 빌리는 거니까 이자 더 많이 줘야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2년물이나 10년물이나 똑같아져요. 네, 전형적인 부도 위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부도가 났다. 얘네 BJR이라는 거는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차피 못 갚는다고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갚을 거면 차이가 나야죠. 그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갚을 거면 차이가 나야죠. 내가 너한테 빌려주는데 5년 뒤나 10년 뒤나 무슨 상관 있겠어요? 너 어차피 BJR인데. 그래서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금리, 장기금리가 같아지면서 국채금리가 7%가 넘으면 그 나라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정리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태리가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다 이탈리아 재정부채는 GDP의 120%입니다. 이태리보다 높은 나라는 우리 다 이제 많이 공부하셔서 일본이죠. 근데 일본은 뭐 큰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국제금리가 상승되면 당연히 원리금 부담도 커지겠죠. 자, 그런데 이태리 문제는 뭐냐?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맨날 이태리 하는데 이태리도 제대로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방금 전에 봤지만 높은 정부 부채입니다. GDP의 120%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미국이 몇 프로다? 한 80% 되고요. 우리나라가 몇 프로다? 공식적으로 한 40% 미만입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렇고요. 자, 두 번째, 저성장 추세가 지속됐습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인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를루스코니입니다. 그죠? 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가 없는데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거냐? 이태리 하면 뭐가 떠오르냐? 이건 처음 들어보신 얘기일 겁니다. 사실 이태리의 근본 위기는 이거지 이게 아닙니다. 우린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태리 정부 부채가 굉장히 위기잖아. 맞습니다. 좀 이따 볼게요.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태리의 실질적인 정답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위기를 만든 거에 커다란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정부 부채 되게 높잖아. 이태리는요. 혹시 경제 공부 좀 오래 하셨고 나이 드신 분 합니다. 예전부터 높은 부채 국가로 이태리가 제일 유명했단 나라. 이태리는 원래 부채가 많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페인 전문지를 보셨죠? 어때요? 갑자기 부채가 확 늘죠. 기억나시겠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터지면서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가 붙었다. 확 확대됐다. 기억나시겠죠? 그게 스페인이에요. 근데 이태리는 그게 없어요. 이태리는 그냥 계속 문제예요. 계속 높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계속 높았다라는 건 예전에 높았고 지금도 높고 앞으로 높은데 예전에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예전에 낮았다가 높아졌으면 높아진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높으니까. 예. 옛날에 이미 문제가 됐어야 되는데 옛날에도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고채무 국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똑같아요. 일본이 국가 부채, 정부 부채가 GDP의 몇 프로다? 250%라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국가 부채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왜 그런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문제가 되는데 걸림돌로 왔는데 다른 나라보단 덜 위험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여러분, 일본 국채가 금리가 비싸요. 대한민국 국채가 금리가 비싸요. 대한민국 국채 금리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대한민국은 GDP의 몇 프로다? 35%예요. 공식적인 발표는. 일본은 공식 발표가 250%예요. 그럼 원래 어느 나라가 더 위험해요?
일본이 더 위험해야 되고 일본 금리가 더 높아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뭘 꼽습니까? 일본의 국채를 누가 가지고 있다? 외국인이 아니라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벌어질 확률이 없다. 이게 금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에서 빌린 게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이 그 나라 채권을 샀으니까 많긴 하지만 물론 문제가 있지만 덜 위험해. 이게 일본이죠. 이태리도 그래요. 우리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태리가 왜냐면 국채가 내국 소화 비율이 50%대 이상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국가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국가예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정적자 비율이 4%밖에 안 됩니다. 이 4%는 GDP 대비죠. GDP 대비 재정적자가 원래 이유로 해서 기준을 3%로 맞췄어요. 3% 넘기면 안 된다. EU 통합할 때. 3% 넘기지 마. 근데 독일도 넘겼어요. 독일도 한 4% 됩니다. 네. 영국이나 이런 나라 막 10%씩 가요. 근데 이태리 4%밖에 안 됩니다. 미국 10%고요. 영국 11%입니다. 자, 이것만 봤을 땐 제가 말씀드린 게 이태리는 빚이 뭐였다? 예전부터 많았는데 지금도 많을 뿐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되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 채권이 물론 위험하지만 국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은 거고요. 재정적 비율도 높은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리스는 굉장히 무슨 압력이 큽니까? 긴축재정 압력이 굉장히 크죠? 이태리는 덜해요. 그런데 이태리의 본질적인 위기의 문제는 뭐냐? 한번 가보셔야죠. 그럼 문제가 없어야겠네? 아니죠. 여러분, 이태리 역사를 보셔야 돼요. 이태리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경제성장률이 제일 높았던 선진국 어딥니까? 아, 바보예요, 우리. 초고도 경제성장 이룬 나라가 어딥니까? 일본 아니겠습니까? 선진국들 중에 착각하지 마시고요. 일본은 여러분 선진국 된 지가 100년이 넘은 나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산업혁명이 러시아보다 빨랐어요. 독일하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조금 늦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동유럽보다 다 빨랐어요. 일본의 무엇이? 일본의 산업혁명이 더 빨랐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의 핵심은 철이거든요. 예. 이미 20세기 초반 되면 일본의 철강 생산량이 세계 3등, 4등 가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국가입니다,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가. 그래서 쉽게 그, 일본은 오래됐었는데, 어쨌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경제성장률이 제일 높았던 나라가 일본이고요. 2등이 이태리예요. 우리 이태리 하면 뭐 역동네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선진국 중에서 일본을 제끼고는 최고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느냐? 1986년에 1인당 GDP 말고 GDP로 영국을 역전했어요. 영국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큰 나라입니다. 이태리가. 우린 그렇게 잘 생각 안 하죠. 이태리가요. 대단한 경제 발전이 일어납니다. 어? 자동차. 뭐 있어요? 페라리 있잖아요. 들어만 봤죠. 페라리에 내가 예. 명품은 다 얘네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 누가 입고 나왔어요? 아, 추리닝 한땀 한땀 기억 안 나세요? 그거 다 이태리 거예요. 예. 예. 어? 우리나라 대통령과 영부인이 즐겨 입으신 옷도 다 이태리 겁니다. 그 양복도. 예. 저도 그 회사 못 봤어요, 아직. 자, 어쨌든, 너가 내가 세계 5위에 든 거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나라죠. 근데 다시 역전당하는데. 근데 이태리가 왜 성공했을까요, 그러면? 이태리 나라의 성공적인 발전 전략이.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이태리가 똑같아요. 자, 이태리가 어떻게 해서 힘들어지는지를 딱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유럽을 갔다가, 에스파니아, 이태리, 발칸반도, 이게 지중해 이렇게 딱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유럽입니다, 예전에는. 세계화 되기 이전에 한번 생각해보죠. 국제화 이전에. 자, 여기 뭔 나라가 있어요? 독일 있고 프랑스가 유럽의 전통적인 경제 강국이죠. 프랑스는 뭐 일반적으로 농업도 강하고 뭐 제조업도 강합니다. 프랑스도. 근데 독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제조업이 강하죠. 근데 독일은 제조업 중에서 무슨 제조업이 강합니까? 아주 유치하게 중공업, 경공업. 그렇죠. 중공업이 강하잖아요. 독일 하면 옷이 떠올라요. 자동차가 떠올라요. 자동차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자, 영국은 제조업 어때요? 끝났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금융업으로 가죠, 얘네들. 유럽의 강국들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유럽의 5대 강국이 어디예요? 영프독,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이태리, 스페인이에요. 이 다섯 개가 유럽의 GDP의 70% 먹는 거예요. 정리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섯 나라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 국가라는 거, 경제를 볼 때는. 동유럽 제끼고,
독립이란 건 기본적으로 소련 영향권에 있을 때는 경제가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 시장 경제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발전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시장 경제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고 경제 발전이 굉장히 뒤처졌습니다. 어쨌든 걔네 따로 놀았으니까. 그럼 보세요. 독일, 프랑스는 어쨌든 프랑스는 농업 플러스 요리 생각하지 마시고 뭐 셰프, 원래 프랑스 요리도 다 이태리에서 넘어간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프랑스 요리가 자기네 나라 요리 없었어요. 우리 지금 뭐 프랑스 셰프 그러는데 물론 프랑스 셰프들이 요리를 잘해요. 저도 잠깐 뭐 이태리, 어? 박찬일 셰프. 아휴, 맛있어. 자, 어쨌든 그걸 떠나갖고 원래 그 루이 16세 막 이때 있잖아요. 프랑스가 절대 왕정 되면서 하도 음식이 맛이 없어갖고 이태리한테 요리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 배워온 게 프랑스 요리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요리도 다 이태리. 그러니까 원래 아 맞잖아요. 이게 로마가 세계 중심지니까. 알겠죠? 세계 중심지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K, 텔레콤, 머릿속에 형형형.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태리. 이제 이태리인데, 다섯 개 나라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방 가보시면 된다고. 영국은 제조업이 붕괴됐단 말이에요. 금융업 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특히 80년대 신자유 들어오면서 제조업이 붕괴되는 게 이제 영국의 아주 큰 몰락의 원인이었고, 독일, 프랑스는, 독일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제조업이고, 프랑스는 농업과 제조업, 중공업 중심으로 갔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아까 스페인은 살펴봤죠? 예, 그럼 이태리는 뭐다? 유럽의 경공업 중심이라고 보십니다. 이해되겠죠? 공업이란 게 제조업과 경공업, 중공업과 경공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옷 하면 다 어디 가면 떠올라요? 명품 하면. 다 이태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이 발전합니다. 그럼 내가 또 가볼게. 경공업은 대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죠? 그럼 이태리 경제 주체는 뭐다? 중소기업이죠? 예. 자, 천천히 가보시면 됩니다. 섬유산업 중심이죠? 친구 중에서 대기업 다닌 사람이 얼굴 많아요? 중소기업 다닌 친구 얼굴 많아요? 다 안 다녀? 아무데도? 어디가 다니는 친구야? 대기업에 다니면 얼굴 층 많죠? 그러면 급여가 어떻게 되겠어요? 싸죠? 네. 저임금 구조입니다. 알겠죠? 이태리는 대단히 가난한 도시입니다. 대단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제가 가끔 또 말씀드리네. 우리 유명한 만화 영화가 있었다. 엄마 찾아 산만리 바람아 불어라 엄마 소식 전해다오. 아, 판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슈스케 푸어 기다려주십시오. 잘못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뭐가 되느냐.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 이태리의 의사의 아내가 네, 아르헨티나에 가정부를 취업해서 이 의사의 아빠는 의사, 엄마는 아내인 아들이 아르헨티나의 이 아내가 가정부로 가지 않습니까? 엄마 찾아가는 게 바로 엄마 찾아 산만리라는 유명한 소설이자 만화영화다. 아, 그럼 이태리가 잘 살았겠어요? 아르헨티나가 잘 살았겠어요? 아르헨티나가 잘 살았죠. 이게 언제다? 20세기 초반이에요. 이게 이태리입니다. 특히 이태리는 또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자,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이태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오케이? 이태리는 가로, 세로가 길어요? 남북이 길어요? 남북이 길죠? 아, 이건 막 정말 막 벽지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남북이 길잖아요. 그럼 동서차가 크겠어요? 남북차가 크겠어요? 남북차가 크죠? 예. 네. 그럼 더 쉽게 생각해 봅니다. 북쪽하고 남쪽 있으면 독일하고 어디가 가까워요? 여기 독일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가깝죠? 예. 네. 공업이 북부지방 중심으로 발전했겠어요? 남부지방으로 발전했겠어요? 당연하죠. 어디가 더 지중해성 기후에 가까워요? 지중해잖아요, 여기. 그럼 농사 짓기는 어디가 더 좋겠어요?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여기도? 북부 중심의 공업 발전이 이루어졌겠죠? 서울이에요, 서울. 그럼 남부는 농업 중심이죠? 여기서 대거 뭐 했겠어요, 일로? 그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태리 남부에 있는 농민들이 대거 동북부로 올라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죠? 호남 사람들이 서울 와서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무슨 구조가 정착돼요? 저임금. 무슨 중심? 경공업과 같은 섬유 중심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게 이태리 경제. 그러면 이게 싹 쌓여있죠? 우리 그 당시에 뭐 했어요? 저성장했어요? 고도성장했어요? 똑같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게 바로 이태리 경제의 힘이었던 거예요. 그걸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30년의 최고 경쟁 성장을 이뤄냅니다. 우리랑 똑같았던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맨날 신문에 이태리 단편적으로 맨날 뭐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복지 때문에 이민 보내고 싶어요. 자, 어쨌든 떠나갖고는 자, 나중에 북한이 망해도 복지 때문에 망했다 그럴 거야. 그죠? 제 생각에 그런 느낌이 듭니다. 팍! 북한이 망했어! 복지 때문에 복지! 어?
애들 이유식을 준 거야, 이유식을. 하아, 다 굶어 죽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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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서스를 안 읽은 거지, 인구론을. 멜서스가 뭐라 그러는데? 어? 어? 가난한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들어서 확 죽여버려야지 경제가 발전한다고 그랬는데. 멜서스도 모르고 경제라니까. 복지, 자, 무슨 계속, 아, 흐물하지 말아야지, 흐물하지 말아야지. 자, 어쨌든, 이게 딱 나온 거야. 그래서, 어떤 경제성장을 이뤘는지 이태리 딱 짐작해 가시겠습니까? 그게 이태리예요. 자, 그랬었는데, 그럼 위기는 왜 왔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야. 우리 경제성장 막 발전할 때, 가만히 생각해 봐. 박정희 시대 때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앞에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좀 젊으신 분이라 잠깐 갖고 이렇게 반말이 나오는 거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막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근데, 생각해봐. 아,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시면 우리 박정희 때 고도성장했잖아요. 그죠? 경제 성장하는데 우리 그때 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태리는 돈 있어요, 없어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걔네 2차 세계대전 패망한 나라야. 돈이 어디 있어? 그럼 경제 발전하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 돈 빌려와야 돼. 네. 그래서 이태리는 원래 채무가 많은 거예요. 우리 박정희 때 채무 많았죠. 하지만 그게 위기라고 얘기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높고 지금도 높은 거예요. 그럼 위기가 왜 왔을까요? 유럽에 이태리 위기가. 생각해보세요. 왜 왔을까요? 90년대 들어서. 두 개가 딱 등장하죠. 차, 정말. 왜 이태리가 위기가 됐겠어요? 90년대에 딱 동유럽이 나오죠. 1989년 뭐가 이루어집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죠. 그 다음에 몰타란 휴양지에서 몰타협정이 이루어집니다. 몰타협정이 누구랑 누가 한 거죠? 아버지 부시랑 그 다음에 러시아의 당시 소련이죠? 고르바초프가 만나서 핵무기 감축협정을 때립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드디어 뭐예요? 소련이 붕괴되죠. 그러면서 동유럽이 뭐가 되게 되겠습니까? 소련의 영향권에 벗어나서 시장경제체제, 유럽경제에 편입됩니다. 여러분이 동유럽이에요. 시장경제 편입됐어요. 너네가 체코고 루마니아고 불가리아입니다. 경제발전해야 되죠? 경제발전 맨 처음에 무슨 업을 해요? 경공업을 하는 거죠. 제일 하기 쉬운 업종이 뭐예요? 성냥공장, 가발공장. 인천의 성냥공장, 성냥공장 아가씨. 대구의 섬유공장, 섬유공장 아가씨. 그래요.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태리 남부가 저임금이겠어요? 동유럽이 저임금이겠어요? 이해 가시죠? 자, 동유럽도 힘들어 죽겠는데 놀라운 나라가 나옵니다. 우리 친구 옷을 다 도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태리의 섬유업이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명품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 전략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태리 옷하면 막 명품 옷 막 생각나잖아요. 원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유럽 사람들한테는. 옷은 이태리체. 그냥 옷은 당연히 이태리 거를 입는 거예요, 그냥.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도 똑같이 이태리가 명품 전략이 가는 겁니다. 금방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세게 밀어칩니다. 명품 산업으로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못 살아남는데 못 살아남습니다. 이태리 기반이 무너지는 거죠. 거기다 이태리가 똑같아요. 자, 90년대 이후에 섬 사람이 무너지죠? 그죠? 예. 그리고 자, 두 번째. 그러면 또 뭐로 갔겠어요, 얘네들도? 21세기 초반 스페인하고 더불어서 관광산업으로 갑니다. 근데 2008년 금융위기 터지면서 관광산업도 무너지죠. 그러면서 건설 경기가 저절로 무너집니다. 금방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태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진 근본 배경에는 금융위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얘네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 공부 뭐 꼭 안 해도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제 거 들으세요. 네, 그럼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머리 아프실 거 없이 제 강의 들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경제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습니다. 누가 나와야 됩니까? 위기엔 영웅이 나와야죠. 영웅이 나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죠? 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개혁정책을 펴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태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전한 내수경제를 일으켰어야죠. 그죠? 예. 그 다음에는 특화될 수 있는 중공업에도 뛰어들어갔겠죠. 왜? 강한 자본을 축적했었으니까, 당시에. 그럴 힘이 있었어요, 이태리는. 계속 섬유산업에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대구 골랐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경제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데? 부산 대구 아닙니까? 외람되지만 호남은 더 어려워질 데가 없었고요. 미안하지만. 무슨 산업 기반이 있어야 어려워지죠. 네. 어려워질 데가 없었으니까 어려워질 게 없는 거고. 외람되지만 전주가 어려워질 게 뭐가 있습니까?
광주가 어려워질 게 뭐가 있습니까? 광주하고 전주, 뭐 전주제지밖에 더 있어요? 광주 산업 하나도 없잖아요. 네. 하지만 부산 대구는 어려워질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화 되잖아요, 대구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베를루스코니가 등장하는 거죠. 이 놀라운 친구가 근데 등장하게 된 거는 이게 그 이 당시엔 대단했었는데 이태리 검사 있잖아요. 검사. 근데 우리나라 검사들 이제 뭐 떡검 또 뭐 있어요. 견검 또 요새는 색경, 색검 뭐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놀라운 검사분들이 아, 나는 만날 일 없겠지. 아, 놀라운 검찰. 근데 또 모르니까 세상 일은. 참차. 이건 생략하고. 자, 어쨌든. 몇 번 만나봤네요, 벌써. 자, 앞으로 다시는 만나기 싫어요. 자, 어쨌든. 자, 가보겠습니다. 얼굴이 다 빨개지네. 자. 짜증나 검사인데, 이 당시에 그 90년대 초반에 이태리에 이게 마니플레타라고 그래갖고는 깨끗한 손이라고. 아, 번역되어 있네. 깨끗한 손이라고 그래갖고는 이 당시에 이제 이태리가 이 검사가 독립돼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래서 이 검사들이 정치권을 다 털어요. 여권, 야권 갈릴 것 없이 독립돼 있어서. 그래서 국민들이 엄청 환호합니다. 그래서 정치권들 다 까발린 거예요, 완전. 이해가시겠죠? 근데 다 까발리니까 너무 깨끗한 거야. 나쁜 게 아니라 세상 일은 그게 그 작용과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을 싹 털어버린 겁니다. 털고 났더니 개새끼 아닌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이게 다 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든 정치의 염증이 느낀 거죠. 그때 베를루스코니가 탁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 생각나시죠? 성공한 기업가 이미지입니다. 그걸로 정계 뛰어든 지 두 달 만에 딱 나옵니다. 근데 그거에 가장 큰 힘을 가졌던 게 바로 방송국을 장악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베를루스코니가 원래 민간 방송사를 갖고 있는데 국영 기업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전체 방송의 90%를 장악합니다. 맨날 테레비 틀면 우리 땡전 뉴스 나오는 것처럼 예, 테레비 딱 틀면 베를루스코니가 나옵니다. 뭐 성매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죠. 자, 근데 1차 집권했을 때는 총리 부패, 자기 부패 문제로 실각을 하는 거고요. 2차 대전 때는 베를루스코니가 밀라노 출신입니다. 우리 축구 좋아하는 사람, 우리 밀라노 하면 어디 있어요? 축구팀. 예, 물어보자. 어디? AC 밀란. AC 밀란이 베를루스코니입니다. 근데 두 번째 물러날 때 얘가 뭐 했느냐? AC 밀란이 승부조작합니다. 심판 매수했거든요. 거기에 연루되어서, 뭐 이제 자기가 실제로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실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성매매와 문제로 실각을. 세 번 실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이런 이태리가 위기 상황,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커다란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넘어가는 단계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저성장으로 갑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구하더라도 그거는 극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국민 중에 747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 공약을 지금 폐기할까 말까 논의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예? 그 공약 폐기된 거 아니에요? 예. 꼭 문서를 찢어야 폐기된 겁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런 고성장에서 정성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결정적 시기에 해피 이태리의 베를루스코니가 멘토로 떠올랐다는 거죠. 이 사람 정책이 뭐냐? 이게 정책이에요. 부패사범 공소시효 절반 축소. 부패사범 공소시효를 축소하는 거예요. 이 가중처벌하고 또 가중처벌해도, 네. 또 가볼까요? 이런 부정회계가 중요한 폐해를 초래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회사 보고 분식회계 하라는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 부패 저질로 한 2년만 외국 갔다 오면은 괜찮다는 거죠. 이태리가 뭘 유명한 나라입니까? 부패 어디예요? 마피아 아닙니까? 마피아가 다르게 얘기하면 정경유착이죠. 마피아 동의어 정경유착 아닙니까? 정경유착을 합법화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승부조작 큰 건 말할 거 없고 방송을 완전히 장악해 들어갑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만 국영방송사 5명 중 3명을 정부가 선임합니다. 물론 베를루스코니가 선임하죠. 민간 방송 다 먹었죠. 민간 신문 다 먹었죠. 정부 방송 다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R&D 투자가 나오겠습니까? 연금 개혁이 이루어질까요? 결국은 저성장 구조를 더 땡깁니다. 그래서 이태리 오늘의 경제적 위기라는 것은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으로 가는 역사적 변화가 있었다. 근데 이런 역사적 변화에
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정치개혁 세력이 뭐 개혁과 아닌 개혁을 해야죠. 이 당시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정치개혁 세력들이 사실 개혁이란 말이 좋은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다 만족스러우면 개혁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저는 보수주의자가 꿈이에요. 바뀔 게 없는 세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보수주의라는 게 원래 꿈이 바뀔 게 없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그런 시대가 아닌데 이런 이태리의 정책들이 바로 오늘날 이태리를 만들었다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